야, 오비키. 너 언니라고 불러야지. 대답 안 해? 언니한테 대답 안 해? 네, 언니라고 해야지. 나 망했다. 어떻게 박세인한테 언니라고 불러내는데. 지금 몇 시지? 24시간 동안 박세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제는 피아노 학원에서 잘 피해다녔는데 이제 30분 남았어. 30분만 지나면 박세인한테 언니라고 안 불러도 돼. 야, 오비키. 설마 박세인?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에 웬일이야? 너네 집에 이 언니가 왜 왔냐면 너네 집에 주사기 있지? 그 틱톡 찍을 때 썼던 주사기? 어, 그 주사기 좀 언니인 내가 쓰자. 빌려줄 순 있는데 그걸 뭐 할 때 쓰게? 뭐 할 때 쓰긴? 틱톡 스타 하려는 거지. 틱톡 스타? 너 틱톡 영상 중에 1등으로 잘 나가는 게 주사기 먹방이더라. 아, 그래? 이건 뭐 너가 해서 그 정도였으면 내가 하면 바로 대박이지. 바로 떡상이라고. 아하, 그래.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어? 아, 그게. 아, 잠깐, 나 화장실 좀. 아. 너 아직 시간 남았어? 언니라고 불러라. 어?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라고 도저히 못 불러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주사기. 아, 이게 주사기구나. 여기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야, 오비키,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아, 아니, 지금 그 단어를 제외하고 다 대화가 되니까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이 언니한테 세인이 언니 한번 해봐. 우와, 진짜 싫어. 세인이 언니라니. 자, 빨리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게임에서 졌으니까. 시간아, 빨리 가라. 1분만 버티면 된다. 박세인 언니라고 하라고, 오비키. 박세인. 뭐라고? 갑자기 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박세인 언니라고 해봐. 너 게임에서 졌잖아. 제대로 하라고. 박세인 언니. 뭐야? 분명히 언니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 아,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살살 날 피해 다니더라? 아, 그건 뭐 내가 널 피해 다녔다기보단 사실 그... 끝났다. 알람 울렸다. 뭐라고? 끝나? 끝났어. 24시간 끝났어. 이제 언니 아니야?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 아, 죽을 뻔했네. 야, 너는 게임에서 지고 왜 한 번도 언니라고 안 불러? 이거는 벌칙이 아니지? 아니, 내가 방금도 언니라고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시끄럽고! 넌 빨리 이거 하는 방법이나 알려줘. 나 빨리 틱톡 스타 되게. 아, 틱톡 스타. 그래, 알려줄게. 휴,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와, 주사기에 먼저 매직으로 동글동글 칠해줘야 돼. 주사기에 동글동글 이렇게 색칠해줘야 돼. 동글동글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주사기에 주스를 채웁니다. 주스를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주 딱 여기까지 채우면 끝! 짜잔! 주사기 제일 큰 거는 채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근데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너가 다 먹었는데 내가 못 먹겠냐? 이 정도는 다 먹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짠! 넘어지지 않게 잘 세우고 이쑤시개에 젤리를 꽂은 다음에 주사기에 꽂아주면 끝!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틱톡 켜야지. 아 맞다, 틱톡. 그리고 그거 보정 세게 해야 돼. 싫어! 나는 내 얼굴로 승부할 거야! 그래야지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 뭐라고? 그냥 하면 평범하잖아. 좀 특이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그런 거야? 좀 이상한데. 자, 준비! 시작! 오, 가볍게 성공! 이 정도면 뭐. 너무 간단하다. 이제부터 힘들어. 그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힘들면 다 먹지 마. 다 안 먹어도 돼. 무슨 소리? 다 먹을 수 있다고? 아우, 승질머리 하고는. 다 먹어 진짜? 헐. 오우 독하다 독해. 저걸 다 먹네. 다 먹었다. 오 독해 독해 아주 독해. 어 야 박세인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나 기절했어? 오, 너 주스 한 번에 다 마셔서 쇼크 먹었나봐.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결과 봐봐 어떻게 나왔어? 오, 잘 나왔던데? 어? 삭제했나? 내가 모르고 삭제했나봐. 뭐라고?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장난이지 키키키키 오비키. 아 재밌다. 어? 놀랬잖아? 봐봐. 챌린지 대성공! 여러분 키보드 봐주시면 하하 너무 재밌지? 키키키키키오미. 이걸로 나중에 편지도 써야지. 우리 오키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고혜인 오키님한테. 우와 한번 살짝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비키 비키 안녕? 난 혜인이 언니야. 너한테 편지 한번 써주고 싶었어. 내가 매주 5시에 오마이비키 채널 보는데 너무 재밌어. 와 매일매일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이야기는 약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혜인 오키님 감사합니다.